밤사이 나온 가장 굵직한 이슈죠. 이미 많이들 이 뉴스를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기준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입니다. 이걸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191만 4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최근 인상률이 올해 1.5%, 지난해 2.9%에 이어서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인상률이 이렇게 소폭에 그친 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라는 인식이 반영이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시급 9,16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 정부가 공약했던 시급 만 원의 약속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근로자위원 동시퇴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노사 모두의 집단 퇴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은 터라 앞으로 후유증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나온 뒤에 오늘 모든 언론사에서 이 소식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세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인터파크가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인수자 물색에 나섰는데 이번 매각은 이 대기업과 대형 포털 등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이 최근에 인터파크의 주력 분야인 공연이나 여행 등 시장이 극심한 불황에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인터파크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입니다. 시가총액이 4,587억 원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요. 최대 주주, 즉 이 지분 가치는 1,300억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됩니다. 인터파크에서는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파크는 1997년 데이콤, 현재 LG유플러스입니다. 사내 벤처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효시이자 벤처 1세대 기업으로 꼽히죠. 2000년대 초반 무료 배송, 최저가 보상 등 아주 파격적이고 당시로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승승장구했는데요. SK텔레콤의 11번가 등 대기업이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08년 이 사내 벤처였던 G마켓을 4,400억 원의 미국 이베이로 넘기고 이후에는 공연과 여행, 도서 등 이 문화와 관광 시장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결국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전 세계가 이제 테이퍼링 이슈로 기준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서 지난 주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죠.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6%로 제시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약 8% 정도로 전망을 했었죠. 1분기 성장률이 18%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둔화폭이 큰 겁니다. 그러면서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를 웃돌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점차 부진해지면서 4분기에는 결국 5에서 6%까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도 이 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또한 인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준율 인하는 정기적인 유동성 조작에 불과하다. 중국의 이 통화정책 기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톤의 결정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가 국내 조선 빅3에 공급하는 후판 가격을 올해 하반기부터 톤당 1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반기에 공급가인 70만 원에 비해서 무려 60% 넘게 높은 가격인데 조선사는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린 거다라면서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박 제조에 쓰이는 두께 6mm 이상의 후판은 조선 원가의 무려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톤당 5만 원씩 오르면 조선업계의 원가 부담은 연간 3천억 원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대형
수요기업 대상 공급 비중이 70%가 넘는 주요 철강사는 하지만 후판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크게 늘어나죠. 양측이 매번 치열한 후판 가격 협상을 벌이는 배경입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볼까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백악관과 상원을 거쳐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이 투자를 계속할지 또 관심이 큰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혁신 경쟁법 USICA를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8월 중에 최종 입법될 것 같고요. 이 법안은 이 중국의 첨단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의 외교 산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 개발 등에 2,5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 이 중에 반도체 연구, 설계 그리고 제조 등에는 52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자국 내에 7개에서 10개 정도의 반도체 공장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삼성전자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역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를 현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이사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김은재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는 이슈는 시장에 관한 것인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조정이 코로나 피해주였던 컨택트 종목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이 좀 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최근 시장 상황은 지금까지 시장을 판단할 때 사용하던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주고 있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한때 1.7% 수준까지도 상승했었지만 지금은 1.3%대로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미국 경기 회복이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멀어지는 시장에 좀 우호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서 신호로서 보통 주시장은 추세적 하락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또 다른 경기 지표인 국제유가, 구리 가격, BDI와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을 보면 아직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시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로 보면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으로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거나 최소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최바닥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2009년과 작년은 예외였지만 과거 경험상 기업들의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1분기, 2분기 시장 기대치보다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시행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잘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글로벌하게 경기가 회복하는 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었고 이에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부가 앞장서서 유동성 공급 시그널을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인프라 투자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중국 역시 지난주 실시한 것처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시장도 이러한 시그널을 원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모여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면 시장 역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에 시장도 가격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대유행은 과거 대유행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국내 백신 접종률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신 모더나 백신 접종자가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확진자 수 증가는 경기 회복 자체를 후퇴시키기보다는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추는 정도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진단키트, 치료제 등 코로나 수혜주들의 주가는 지난 3분기 주가 제 최고점 대비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대처 가능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습득했다고 할 수 있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관상으로 백신 보급 확대와 연구가 진행될수록 코로나19가 시간이 지날수록 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 급락한 컨택트 관련주, 예를 들어 여행이나 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을 저점에 매수하거나 향후 실적이 확실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내 악화되었던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맞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제주항공이 기관 투자자 전부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의 편입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향후 확실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조선 업종을 꼽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선주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저희가 준비한 뉴스 가운데서 조선사가 지금 철강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후편 가격을 올리게 되면 조선사는 수익 악화라는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견딜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사이클상 항상 그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이제 크게 좀 더 접근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조선사의 경우는 해운 쪽이 먼저 좋아진 다음에 그 이후 운임 상승이 나타나면서 발주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발주가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긴 텀으로 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뭐 후판 가격 인상에 따라서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선가도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오를 수 있다는 점, 후행해서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오히려 이것이 어떤 선가를 올릴 수 있는 시그널도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